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에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각종 에너지 요금 부담 때문에 힘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겨울 더 춥게만 느껴지는 것 같네요. 특히나 취약계층에게는 더 힘들고 고된 겨울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디 남은 겨울만큼은 따뜻한 날들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전북 진안하면 호남의 지붕이라고도 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진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 여행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 함께 진안으로 떠나보시죠. 진안에 가면 마이산도 있고 홍삼도 있고 훈이랑 반양도 있고 부봉산도 있고 감동도 있고 아니, 잠깐 타임 타임 갑분 감 우리 진안은요 감동이 가득한 곳이에요. 오호라, 진안에 가면 감동이 가득하다고요? 진안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말씀.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진안 감동 여행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감동을 찾아 도착한 곳은 진안군민체육센터. 단체복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사불란하고 기합이 잔뜩 들어간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진안에서 감동을 찾으러 왔는데 이곳에서 다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진안군을 대표하는 줄다리기 팀입니다. 근데 줄다리기랑 감동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오늘 우리 줄다리기 연습하는 걸 보시면 아마 충분히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줄다리기로 감동을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설마 단체 기합? 그런데 여유 있고 편안해 보이네요. 아니, 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합을 주고 계시네요? 이게 훈련이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안군에 줄다리기 팀이 있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네, 진안군 줄다리기 팀은 진안 군민운활의 줄다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데뷔하기에 원래는 생겼는데 지역민들끼리 화합하고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10여 년째 계속 대회를 대회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북초전에서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에 나가서 종목별 1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주정업! 최강 고수팀이라 그런지 팽팽한 힘의 무게감이 표정에서도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웅치 전적지 후손들답습니다. 아니 맨 뒤에서 아주 바위처럼 단단히 아예 미동도 없으시던데 이게 선수들이 넘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앵커 역할입니다. 앵커요? 네. 저는 지금 진안 군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앵커인가요? No. 아 no.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걸 줄다리기를 처음 해봐요. 맨날 그 학교에서 영차영차만 하다가 이 기술적인 거를 또 도입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과학이다. 줄다리기는 과학이다. 하지만 승부는 냉정한 것. 설날을 맞아 누가 설거지를 도맡아 할 것인가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고무장갑은 남성팀이 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옆에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제 몸에 있던 이 스포츠 정신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줄다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의욕은 충만하지만 부상 방지 조끼도 헐렁해 보이는데 설마 벌써 밧줄 무게에 놀란 건 아니죠? 천천히 그대로 앉아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앉아. 조금 주세요. 좋아, 좋아. 어째 앉아? 좋아. 감독님 실어줘. 좋아. 감독님, 전 여기가 끝인가 봐요. 더는 못하겠어요. 이게 뭔가요?
비결을 섭취했거든요. 이제 알아내셨군요. 네, 이 비결을 알아낸 이상 저는 이제 100명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세룡 씨의 끝모를 자신감으로 100명 같은 5명과 속성으로 배운 기술을 펼쳐 보이기 위해 황급히 대결이 성사됐는데요. 자의 안전을 생각한 진안군 줄다리기 팀의 감쪽 같은 연기가 돋보이는 승부였네요. 저의 몸의 건강도 챙기면서 진안군의 국민들과 화합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게 저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감독님, 제가 홍삼은 먹었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지금. 어디? 어, 택시다! 택시!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기사님,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어디 홍삼 맛집 없을까요? 홍삼 맛집이요? 아, 제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그리 모실까요? 네,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진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의 감동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택시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뭔가 다른 택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행복 택시니까 좀 다뤄야지 않겠어요?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교통이 나빠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다니기가 겁나게 어려웠는데 행복 택시가 생긴 뒤로는 돈 1,000원만 주시면은 북이면은 끝에서 끝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 밖에서부터 나 맛집이요 하고 인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잘 오셨어요. 저희 홍삼 시래기밥, 홍삼 마늘밥, 또 떡갈비가 있습니다. 맛있게 해드릴게요. 홍삼 가루가 솔솔 뿌려진 떡갈비에 수제 홍삼 소스를 입혀줍니다. 그리고 진안에서 농사지은 쌀을 넣고 홍삼 우린 물을 부어서 진안구원 일교차로 맛이 다져진 시래기로 밥을 하니 우와, 건강한 맛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향이 너무 좋아. 시래기 너무 부드럽고 진짜 고소해요. 근데 사장님 여기 근데 홍삼은 어디? 홍삼 농축액 물로 밥을 짓는데요. 밥을 짓다 보면은 중화돼요. 그래서 드실 때 부드럽고 드시기가 아주 좋아요. 이 두께, 이 육즙. 아, 진짜 진안의 진안 맛의 감동 오늘 다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진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 배부르다. 아, 여기에서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입가심 하면 좋겠는데. 어? 어? 감독님, 감독님, 빨리 빨리. 감독님, 벽화 진짜 예쁘죠? 인생샷도 찍어줘야지. 자, 갑니다. 어머나, 소녀 감성의 예쁜 그림들. 마을에 이런 감성 카페가 있네요. 자매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귀향을 하고 언니는 귀촌을 해서 한 동네에서 같이 집을 짓고 사는 친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예요. 방치된 낡은 건물을 카페로 꾸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은 두 사람. 자연과 더불어 천천히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이 연그러가는 곳입니다. 차를 준비하며 미소도 함께 담아주시네요. 진짜 두 분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는 차예요. 너무 기분 좋다. 또 진안에서 나는 오미잖아. 진안에서 나는 식재료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해서 같이 진안에 들어와서 어울려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켠에 전시된 공예품들은 카페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안의 또 다른 모습, 이곳에 깃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에 제가 자랐던 환경이 이제 좀 그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좀 자연을 만나지 못하고 아토피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시골에서 아이들이 좀 자라는 게 아이들 정서상에도 좋겠다 해서. 좋은 이웃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큰 힘이 됐고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통해 다른 곳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이곳에서 찾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밖에도 그렇고 이렇게 실내도 그렇고 이쁜 그림들이 많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관내에서 낡은 건물들을 너무 낡아 보이지 않게, 허름한 건물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제가 이제 스케치나 주 작업을 하고요. 언니는 이제 같이 보조하면서 팀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잠깐 눈물 좀 닦고. 정말 마지막까지 감동의 쓰나미가 막 밀려오네요.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건강한 활력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행복과 자연이 선사하는 맛의 기쁨으로 사람 사는 향기가 피어나는 곳, 진안입니다. 이야, 오늘 진안에서 감동여행 제대로 하고 가네요. 건강감동, 행복감동, 맛감동, 삶의 감동까지. 코로나로 감정이 메마르신 분들, 진안에 오셔서 잃어버린 감동을 찾아보세요. 겨울 바다로 가자. 겨울 바다로 가야죠. 겨울 바다 하면은 낚시 아니겠습니까? 겨울 바다 낚시하게 되면 감성동 그렇습니다. 이맘때 감성동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온다는데 제가 손맛 좀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저 양성화가 자는 건 다 잘하는데 낚시는 초보라 저 혼자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낚시에 길라잡이 해주실 스승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세워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네. 스승님이라고 좀 모셔봤는데 낚시 경력 어느 정도십니까? 저 약 한 20년 좀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으신다면 제 낚시에 길라잡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돔이 또 겨울에 많이 올라온 것 같던데 네네네. 맞습니까? 지금 시즌이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낚시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은 네. 배를 타고 네. 금오도로 가셔야 됩니다. 금오도가 또 감성돔 포인트군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감성돔 잡으러 금오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Waiting here patiently for you to say that you sent him on his way. You sent him on his way. And I know you're worried, been tossing and turning. It's keeping you away. Thinking it was a mistake, but it's time. You knew he was no good at to let you go. 와서 와서! 야, 서서! Just reach out your hand, now you got mine to hold. 자, 이제 저희가 금오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네, 네. 금오도 오니까 네. 공기부터가 달라. 바다 냄새가 야, 최고. 왠지 모르게 오늘 낚시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고기들이 나오고 싶다고 하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낚시하면 되죠? 아니요, 여기서는 좀 힘들고 네.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곳까지 갈 겁니다. 아, 선상 날씨로? 네, 그렇습니다. 아, 이곳에 잡는 거는 좀 다르군요, 그러면. 네, 이런 곳에서 잡으면 네. 좀 씨알이 좀 잘고 네. 배에서 잡으시면 또 이렇게 큰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걸 잡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그러셔요. 아, 큰 거 잡으려면 가야 된다고. 아, 그렇죠. 네. 가시죠. 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갑시다. 우리가 이제 감성돔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잡기 전에 감성돔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지 우리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감성돔은 그 바닥에서 무는 고기라서 네. 바닥 쪽에서 무는 고기라 네. 굉장히 네. 그 살이 탄탄합니다. 왜 탄탄하냐면 수압이 네. 바닥 쪽에 있는 고기일수록 네. 수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살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잘 잡는 방법은 네. 일단 밑밥을 잘 줘서 네. 얘들이 잘
끌어내야죠. 와, 끌어 올라올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준다. 네네네. 아, 저는 사실 뭐 낚시를 많이 오진 않았지만 감성돔의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감성돔의 손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돔 손맛을 느끼면은 다른 낚시는 할 수가 없대요. 오늘 손맛 제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감성돔아, 기다려라. Get together,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almost anything you like. 하게 되면 감성돔 미끼 뭐 쓰는 거예요? 새우. 새우요? 네. 가공되어 있는 아, 새우. 아, 새우를 쓰는구나. 네, 생새우가 아니고. 예. 네. 새우만 쓰면 되는 건가요? 새우만 다 쓰나요, 보통? 새우도 쓰고 이제 잡어가 많을 경우에는 예, 예. 우리 옥수수 미끼. 옥수수요? 옥수수. 아니, 과하시네. 옥수수. 옥수수 미끼를 어떻게 써요? 옥수수 써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걸 문다고요? 그럼요. 얘네들이요? 그럼요. 할매기야 그모도 갈매기야 갈매기야 감성돔 물어와 감성돔 먹고 있어요 물었어 물었어 야 이거 이 생동감이 엄청 납니다. 야 첫 낚시 여러분 양성어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야 이제 제가 그 첫 시장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감성도 올라올 거예요. 겨울 낚시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강력한 손맛 보는 게 가장 네.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이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낚시 나오고 하면은 뭐 집에서는 다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 와이프도 낚시를 같이 해서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세요. 아, 낚시 집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나오신 김에 사모님께 한마디 하시죠. 아 처음 해보는데 여보 사랑하고 나 앞으로 낚시 많이 보내줘요. 낚시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네. 이제 아버지 낚시 가방에서 그냥 멀리 뺏고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내려서 쉬다가 네. 다른 여가 생활 찾다 보니까 또 낚시를 또 우연히 접하게 돼가지고 네. 또 하다 보니까 또 완전히 그냥 빠져서 하게 되네요. 여가 활동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뭐 스포츠도 있고 상당히 많잖아요 여가 활동이. 근데 네. 굳이 그 안에서 낚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같이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혼자 와서 또 조용하게 또 나름 힐링할 수 있고 힐링의 시간이구나. 고기를 잡으면 좋고 못 잡아도 좋고 이제 그런 마음 가짐으로 오죠 항상. 야 왔다. 휘는 거 좀 봐. 와우! 왔어. 오, 시야 괜찮네. 아, 45는 되고 있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이거 크다. 우와!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이야, 이거.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우와! 전 감성 처음 봐요, 이렇게. 이야, 이거 뭐야? 우와! 감성돔, 예전에도 이 정도 사이즈 잡으신 적 있어요? 배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크게 잡은 것 같아요. 감성돔 잡으시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딱히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릴링을 하고 여유를 예 고기를 올리면 네. 그래도 좀 고기가 터지거나 네. 이렇게 이제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감아요? 네, 또 내리면서 감고 감고 쭉 네, 천천히 뽑아주시고 이렇게 뽑고 오 커요 이야 사사 야 헤터다 헤터 또
올라옵니다. 감성돔. 자, 이 감성돔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야, 감성돔. 겨울철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감성돔 날씨로 오실 텐데 네. 뭐 주의사항, 뭐 에티켓 뭐 있을까요? 갯바위 낚시에서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목줄, 네. 원줄이나 이런 것들이 바다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안 버리시고 다 회수해서 이렇게 다 넣어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도 네네. 그리고 살아있는 또 어종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오늘 진짜 감성돔 날씨 해봤는데 야, 감성돔의 그 힘, 기운 네. 아, 그 매력들에 금방 빠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금호도에서 감성돔의 매력을 한번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감성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 다음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죽궁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한반도에서 오랜 시간 널리 사용되었던 우리 전통의 활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던 이 죽궁이 복원됐다고 합니다. 죽궁의 매력 지금 만나볼까요? 기나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활약한 한민족의 최종 병기 활. 한때 사라졌던 한민족의 죽궁이 현 시대에 부활했다. 일단 자세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생활 속 스트레스까지 확 해소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죽궁은 우리 서민들이 쉽게 사용하는 질그릇 같은 느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 죽궁. 대구를 넘어 세계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죽궁. 그 장인을 만나본다. 발씨! 조용한 야산을 울리는 우렁찬 소리? 발씨! 그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웬 활 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지금 쏘고 계신 게 뭐예요? 아, 우리나라 전통 활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개 이름처럼 대나무를 주재료로 만든 죽궁. 방패기 활이라고도 불리며 조선시대까지 널리 쓰이던 활이다.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이 활의 특징. 병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냥용, 놀이용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저는 2년째 죽궁을 쏘고 있습니다. 3년째 쏘고 있어요. 제가 활 쏜 지 7년 정도 됐는데 활 쏘면 일단 집중력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처음에는 팔 힘이 약해가지고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바쁜 일상에 힘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죽궁을 쏘고 난 이후에 심신이 많이 안정되고 번뇌가 많이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많은 유산들이 그랬듯 죽궁의 명맥 역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끊어졌는데 이를 발굴하고 보관한 사람이 김병현 궁장이다. 다들 잘 아시는데 대체로 지어 짜면서 쏘는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1인식으로 좀 지어 짜줘야지 속도를 더 내고 회전을 많이 묶기 때문에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10살 이상의 남자들은 활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옛날부터 활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1655년 2월 6일 날 대구 부사 이정이라는 분이 임금께 활을 바쳐서 통정대부로 승진이 되었고 임금께서 이거를 널리 알리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가 활의 도시라는 것을 알리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구 삼격동의 한 문화센터. 이곳이 바로 궁장의 작업실이다. 이곳은 우리의 전통 활 죽궁을 제작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벽면을 장식하는 죽궁과 곳곳에 잘 정돈된 장인의 도구들. 천장에 방 한 켠에도 온통 활이 가득하다.
우리나라 전통 활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갑궁, 죽궁, 목궁, 철궁이 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갑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활입니다. 무소불가, 소힘줄, 대나무, 참나무 등 여러 가지 재료가 합쳐져서 만든 활인데 반면에 여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습기에 약하고 그리고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죽궁은 습기에 더 강하고 또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재료에 비해 제작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은 죽궁. 좋은 죽궁을 만드는 데에는 재료의 선정부터 손질까지 오랜 시간과 섬세한 작업이 필수. 먼저 1월 초순쯤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하고 대나무를 선별해서 캐옵니다. 그 다음에는 마디 부분에서 몇인치 또 재단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걸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자 부분이 핵심적인 활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이 부분을 불질을 함으로 해서 사거리가 10m, 20m 높일 수 있는 주요한 부위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불질을 했다 하더라도 진이 완전히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연 건조를 하는 것이 또 네 가지 요인 중에 마지막이고 여기서 이제 활을 제작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완성을 앞둔 죽궁에 김병용 궁장은 독자적인 과정을 더했다. 활에 나전칠기를 접목해 예술성을 부여한 것이다. 활대에다가 오치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조상님은 기원전 2세기 때부터 여기에 활대에 세균도 없애고 그리고 더 오래 또 보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성도 높이기 위해서 대대로 오치를 작업을 해왔고 현대에 와서는 좀 아름다움, 미학적인 부분을 강조하고자 나전칠기를 이 오치에다가 입혀서 우리의 대구만의 퀄리티 높은 관광 상품으로 더 발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병현 궁장의 죽궁. 최근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진상행렬을 재현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복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한 15년 여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명공이신 주자, 해자, 응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만든 활을 검증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를 보여줬더니 너무나 전문가의 수준에 맞게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일제 때부터 보관해온 우리 전통활 죽궁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복원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온 김병현 궁장. 어질러진 활터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예, 오늘 특별한 훈련이 있어서 지금 채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이요? 예, 2월 6일 날 우리 여성 시범단이 이태리 피렌체에 활쏘기 시연이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대비해서 훈련을 좀 할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결성된 여성 국궁 시범단인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 굳건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결사의 각오를 다진 장수의 기계와도 같다. 훈련 많이 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추운데 고생 많지요. 예, 어서 오세요. 죽궁 활터에 오면 관역에 그 노란 부분에 화살이 꽂힐 때 생각하면 설렙니다. 오늘 날씨만큼 관역을 향해서 잘 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 활을 통해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과 김명현 궁장. 이들이 선보이는 것은 아리랑 사법. 약 5분간에 이어지는 대금 연주에 맞춰 20개의 동작을 안무처럼 행하는 사법이다. 예를 품어 시위를 당기는 전통 궁수를 재해석한 김병현 궁장의 작품이다. 아리랑 사법은 7년 전 홍경림 선생님께서 만드신 대금
복입니다. 가슴에 있는 한을 밖으로 토해낸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여섯 명의 여성국궁 시범단이 모여서 거기에 맞춰서 5000년 할애 정신, 조상님의 얼과 혼이 담긴 그런 어떤 부분을 담아서 할속이 시연하는 것입니다. 곧 세계 무대에 선보이게 될 한국의 혼. 원정을 앞두고 시범단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 오늘 하늘도 너무 맑고 여기 와서 활을 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의 무대에서 우리 대구 여성 국궁 시범단이 우아하고 절제된 한국의 활을 당당하게 알리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주변의 만류, 수많은 역경을 뿌리치며 달려온 김명현 궁장의 여정. 오랜 노고를 조금씩 인정을 받는 지금. 그에게는 꿈만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다. 저희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활의 도시 대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저희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잊혀져 있던 유산. 우리 민족의 최종 병기, 죽궁의 부활. 한민족은 명궁의 후예이자 활을 만드는 장인의 후손이다. 김치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장인님들도 취미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쭉 키워가지고 추억을 만들려고 나이 들면은 이제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옛날부터 저희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저는 86이고 우리 집 사람은 83이고 아직까지 뭐 마음은 청춘입니다. 몸이 늙어서 그렇지.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여기 오면은 마음이 확 트이잖아. 저 멀대 바다가 다 보이고 그냥 마음이 탁 갇혔던 게 여기 막 탁 튀지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본집은 삼천포에 있고 여기는 내 안터본인데 여기서 농장도 관리로 하고 또 그 힘들 때 요 쉬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동영상 같은 거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창고 겸 또 저희들이 이 편집한 이런 영상물 같은 걸로 담았던 걸 여기다 보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왜냐면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런 걸 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또 버리자니 그렇고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움막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지금 보관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요걸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고 여기에 찍은 이제 사진을 여기다가 빼가지고 여기에 이제 인화지가 들었어요. 여기 인화지가 들어가지고 요걸 작동을 하면은 한 장씩 이렇게 뽑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하나의 역사가 되는 기고 적게 보면 우리 가족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말로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영상에 담아 놓으면은 새로운 생각이 들고 또 애들이 그걸 봤을 때에 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뭐 중요한 또 생각도 가질 수 있고.
1963년에 해서 그러니까 금년이 딱 60년 되네. 1월 4일이 만 60년 만입니다. 어릴 때에 예, 그 오빠 동생으로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준영이 처음 태어날 때에 병원에서부터 찍은 겁니다. 금방 내놓게 눈을 아직 안 뜬다고. 세월이 빠르지. 요즘 애들은 잘 안 보는데 우리는 가끔마다 한 번씩 예, 봅니다. 눈도 못 뜨던 놈이 보 대학을 가게 됐으니까 마음이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또 그걸 내가 활용함으로써 내 만족을 찾을 수가 있고 저는 뭐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배우고 움직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며느리들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잘해주므로써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이게 살아가는 게 하나의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들 얘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창원에 있는 신신여시장 가가지고 사실 이제 조금 드레스도 입고 옛날식 그 감복도 입고 그렇게 이제 기념으로 남기려고 그때는 이제 사진만 찍고 왔어요. 네. 그런데 내보고는 그런 거 할 거라고 생각도 말 안 하고 왔어요. 그게로 할아버지 때문에 다시 두 번 결혼식 하고 그날 진짜 결혼한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도 시켜주고 뭐 또 거기서 다 갖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멋있게 했어요. 사랑해요. 맞습니다. 사랑해요. 저로 생일 안 해놓은 게 그래서. 신랑신 못 맞죠? 표정이 밝을 때 찍어야 되는데 찍어놓은 사진도 많고 동영상도 많지만은 제가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첩을 넘기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걸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USB에 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호화롭게 이렇게 산다는 것보다도 좀 평범하게 또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우리 삶을 이렇게 좀 여유롭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이렇게 여생을 지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네.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동조신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따끈하게 엄마 사장님들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창업생활 그 위풍당당한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경북 도청 신도시
두 명의 창업맘이 운영하는 이곳은 곡물 가게인 동시에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사람, 지구, 환경 모두 이롭게 하고 싶은 착한 소비, 착한 판매를 지향하는 가게입니다. 먹을 만큼의 곡물을 소비할 수가 있는, 그러므로 쓰레기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쓰레기가 덜 나오는 먹거리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쓰레기가 덜 나오는 생활 대체용품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희연, 김윤아 대표는 온라인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정식 매장을 낸 지 이제 100일 정도입니다. 거창한 환경 운동가는 아니지만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자고 뜻을 모았는데요. 지역에 어떤 환경 관련된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을 하다가 매일 만나서 밥도 먹고 애기들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되게 잘 맞다. 저희도 경력 단절 여성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 특별히 업무 분담을 나누기보단 뭐든 같이 하는 편인데요. 스스로를 어설픈 제로 웨이스터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지만 나름 창업 5년 차에 영업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원단으로 만들어진 네트망인데요. 보통 보면 플라스틱 백으로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이용하셔도 되고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서 소각이 됐을 때 유해 요소가 덜 나오는 그런 예쁜 물건이고 착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나이차는 무려 9살. 어떻게 동네 친구가 되고 동업까지 하게 된 걸까요? 웃는 포인트가 같고요. 웃는 포인트가 같고 우는 포인트도 같아서 이제 제가 되게 잘 우는 스타일인데 제가 막 울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울고 그만큼 고민도 관심사도 통하는 게 많아서일까요? 은근히 닮은 외모에 자매 같다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요즘은 같이 배우고 싶은 것도 늘었다고요. 스스로도 이제 언니하고 저하고도 뭔가를 사러 갔을 때도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리수거는 똑바로 해야지. 뭐 플라스틱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버려라, 저렇게 버려라.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업사이클링 교육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수다도 떨고 재미난 농담도 해가면서 즐겁게 일하는 두 대표. 상사도 직원도 없는 이 공간이 두 사람에게는 모임방이면서 고민 상담소입니다. 창업 마음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뭘까요? 저희 아이들 외에도 다른 아이들에게 환경운동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틀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다음번 전국 시대 때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나오려고. 물론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안동시 용산도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대표이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창업맘 이지은 대표의 떡 공방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떡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연년생 형제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떡 만드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떡 만드는 것까지 배워보게 되었는데 그게 저랑 적성에도 맞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떡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이 대표의 전공은 식품 영양학입니다. 그만큼 재료에 진심이라는 뜻. 직접 발품 팔아 방앗간을 다닐 정도인데요. 처음에 방앗간에서 쌀을 빻으면 곱지 않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기 직전에는 고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를 쳐요. 떡이 골고루 잘 익고 수분감이 들어가서 좀 더 쫀득쫀득하고 찰기 있는 떡이 만들어집니다. 시간, 온도, 물기의 3박자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반죽이 나오는 것처럼 이지은 대표에게도 창업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확신이 서는 순간 망설임 없이 과감히 도전했고 이제 막 개업 3개월 차에 접어들었죠. 작년에 토끼틀이 새로 나와서 사람들이 토끼틀이 귀엽고 예쁘니까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했는데 때마침 또 토끼해라서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일단 맛은 기본으로 신경을 써야 하지만 좀 더 예쁜 모양의 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보 사장님이지만 그래도 장점도 많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육아맘으로서도 좋은 점이 생겼는데요. 자유시간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아이들 방학이나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직접 케어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20대 이지은 대표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고 글쓰기 좋아하는 작가였습니다. 요즘은 그 능력을 SNS에 10분 활용하고 있죠. 블로그를 2개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 개인적인 블로그, 하나는 떡 관련된 블로그인데 개인적인 블로그에는 아이들이랑 함께 놀러 갔던 거나 내 돈 내 산, 내 돈 내 먹 이런 쪽으로 올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든 떡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든 정직하게 쓰고 올리는 이 대표의 마음을 사람들도 알아본 걸까요? 이 대표는 엄연한 파워블로거입니다. 그런 이지은 대표가 창업하길 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제일 행복하고 좋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 떡 만들어 와, 엄마 왜 떡 안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해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만큼 제 떡이 맛있어서 자꾸 찾아주는 것 같아서 그때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하루를 꽉 채운 이지은 대표. 가게를 나서서 향한 곳은 집입니다. 사장님은 퇴근했는데 엄마에겐 퇴근이 없네요. 육아와 창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이 대표가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요. 떡 만드는 게 즐겁고 아이들이 제가 만들어 온 떡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그때는 보람을 느껴서 지금 하는 일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과 육아를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슈퍼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도 육아도 꿈도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해내는 진정한 열정러들. 위풍당당한 그녀들이 써내려갈 창업 일기가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네, 엄마 사장님들의 아주 유쾌한 창업 이야기 잘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한 열정으로 경력 단절도 가뿐하게 뛰어넘는 엄마 사장님. 앞으로도 지금처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 기대해볼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